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과 놀이 있는 집이라는 책으로 이제 이영서 작가님이 쓰시고 이제 김동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리신 책입니다. 일단 이제 첫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장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영조 정조 그쯤 이제 조선 후기를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당시 이제 천주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은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천주교를 믿고 있던 사람은 자 벌을 받고 심하면 사형도 받고 또 태형도 받는 그런 일이 자제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장희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이제 장희의 아버지께서는 장희를 이제 무척 아끼시고 이제 그 장희를 이제 정말로 이제 사랑하시고 이제 아끼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필사쟁이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필사쟁이라는 건 이제 책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인쇄기가 없으니까 베껴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더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책방에 이제 일꾼을 이제 일하면서 사는 결국 이제 사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천주교의 책을 이제 필사했다는 이유로 관청이 잡혀가가지고 곤장을 맞고 이렇게 장독 때문에 알아누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비참하게 아주 슬프게도 이제 돌아가시지만 이그 아들인 장희는 이제 책방의 이제 주인이신 이제 석회님을 이제 다시 같이 살면서 이제 심부름꾼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이 낙심이라는 어떤 기생집의 어떤 이제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서로 막반 이제 뭐 장인은 이제 딱 보기에도 이제 낙심이가 자기보다 나이도 적은데 막 반말을 쓰고 그러면 말도 이제 너무 이제 사납게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장희가 이제 못 믿어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후에는 아주 이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꾼을 이제 심부름을 하는 장희가 아주 귀한 책을 들고 이제 배달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허궁제비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네 뭐 깡패라고 할수 있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친구의 이 장희의 책을 뺏어요. 이제 때리면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 책을 빼앗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그걸 빼앗고 이제 다섯 전을 이제 다섯 전이 당시에 이제 어린한테 이제 어린애한테는 꽤나 큰 돈이라 할수 있는데 이 다섯 전을 이 사흘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이제 빨리 주지 않으면 그냥 어떤 이제 가만두지 않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러 바쳐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비참하게도 이제 장인은 어떻게든 얻으려고 이제 종이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곤죽 만드는 데 같이 도움도 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돈을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고 뭐 이제 석회님이랑 얘기하면서 뭐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자기가 이제 글을 배우면서 이제 필사쟁이의 아들이니까 주변에 같이 앉으면서 글 쓰는 거랑 글 말하는 걸 이제 들으니까 글도 점점 배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장인은 이제 그 이제 산민 이제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글을 쓸수 있고 여기서 글이라 하면 이제 한자가 아닌 이제 언문을 얘기하는데 또이 친구는 또 이제 천자문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한자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필사쟁이의 이제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애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막 시련이 막 닥치게 되고 이제 장희가 이제 허궁제비한테 어떻게든 부탁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비 좀 베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가지고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되고 계속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든 이제 자비를 이제 맞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주 다행히도 이제 낙심이한테 얘기했을 때 낙심이가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일러 바쳤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일러 바치면서 허궁제비가 잡히게 되고 이제 혼나 이제 그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제 기생집 청직이나 아니면 또 이제 석회님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혼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장희가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잘 살길 수 있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필사쟁이를 연습하면서 이제 석회님 집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잘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허궁제비가 혼내면서 중간에 이제 석회님의 양아들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드리면서 이 석회님하고 이 장희의 사이가 이제 좀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더 글을 쓰고 이제 글을 배우고 많이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필사쟁이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탄압하는 이제 관군들한테서 이제 사람들을 막 구하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있던 친한 사람들을 구하고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이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이제 장이랑 장이의 친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든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 뭐 필사쟁이랑 뭐 신분적 차이 뭐 주인이랑 신분적 차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분 관련된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제 조정에서 이제 내려오는 관군들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는 등 이제 아주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실감을 할수 있는 아주 재밌고 아주 묘사가 잘돼 있는 그런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과 논의는 집,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한자로 하면 이제 서유단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제목은 아주 흥미롭게 당시 시대를 묘사하고 있고 또 이제 장이와 장이의 아버지 사이에 그리고 또 장이와 이제 석회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동스럽고 뭉클한 얘기를 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유익한 책입니다.